그럼 저희가 이거를 법인으로 해서 하면 개인 번호판은 못 사는 거예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번호판. 살 수도 있는데 하나밖에 못 써요. 개인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네, 디젤 트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일반 택배업을 하고 있는데, 운수법인으로 해서, 네. 뭐, 화물차, 그러니까 5톤이라든지, 뭐, 1톤이라든지, 있고 뭐, 임대도 하고, 저희가 그런 화물 운송 쪽으로 좀 해보고 싶어서, 지금은 개인으로 택배업을 하고 있어요? 법인 택배 대리점을 하고 있어요. 네네. 운수법인을 지금 허가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그 그런 거 사업자에다 개인이라든지. 엎을 거예요? 아니면 따로 분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울산에 있고, 서울에도 지점이 있어요. 네네. 근데 뭐, 번호판을 구하는 게 경기도 쪽이 쉽다 그래서, 네. 경기도 쪽으로 지금 법인을 새로 만들려고 지금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아, 추가로 넘버를 증차할 계획이 있어요? 네, 계속 증차를 할, 뭐, 50대든 100대든 계속 아, 증차를 할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 경기가 더 수월하죠. 왜냐하면 네. 처음에 허가받을 때는 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땡겨오는 개념이라서 전국 어디든 상관없어요. 허가 받는 거는. 근데 추후에 일부 양도 양수는 지역끼리만 거래되거든요. 전체 낙찰되면. 양도 양수는 그러면 넘어가죠. 저희가 지역을 울산, 넘어가죠. 번호판이 바뀌는 거네요. 번호판은 다 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법인 그러면 소재지 주소로 바뀌는 거고, 경기 걸 땡겨오든, 뭐, 울산 걸 땡겨오든, 부산 걸 땡겨오든, 내 소재지가 서울이면 서울로 다 바뀌는 거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허가권이 저쪽 A 법인에 10개가 있다. 10개 다 넘으면 지역 넘어가요. 낱개로 일부가 넘어올 때는 지역을 못 넘어간다. 그렇게 번호판이 바뀔 수 있는 매매권인은 전체 양도 양수가 있고, 뭐, 안 되는 일부 양도 양수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정하는 거예요. 사장님네 법인이 예를 들어 많이 사들여서 넘버가 17개가 있어요. 그 기준은 내가 정리하고 매입하는 거는 20개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한 3년 전에 바뀐 게. 그건 뭐냐면 20개 미만이면 낱개로 못 판다. 막아놨어요. 낱개로 못 팔고 전체 양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한 번에 넘어올 때는 번호판이 그렇게 그렇죠. 전부 경기든 양도 서울이든 양수는 지역 상관없이 다 넘어가요. 그럼 그 처음에 20... 할때 이제 그게 처음에 살 때는 허가 낼 때는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뭐 10개, 20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허가를 내놓고,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살거 아니에요. 아까 20개 기준에서 예를 들어, 23개가 있다. 3개는 낱개로 넘어가요. 근데 전부 양도 양수가 아니라 낱개이기 때문에 지역을 못 벗어나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법인으로 해서 하면 개인 번호판은 못 사는 거예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번호판. 살 수도 있는데 하나밖에 못 써요. 개인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개인이 있는 걸살 수는 있죠. 상관은 없는 거예요, 하나만. 그냥. 네, 하나만. 예.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일반 그게 있고, 뭐, 개인 용달이 있고. 그건 톤수에 나눠지죠. 내가 할차가 1톤이면 개인 소용으로 되는 거고, 2.5톤부터 16톤이면 중형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그 저희가 톤수를 뭐 증차하는 그 해서 번호판을 다는 거는 뭐 10톤까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한. 이제 대폐 톤수 범위가 바뀐 게 예전에는 작은 톤수부터 4.5톤까지였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은 10톤 이하로 바뀌었어요. 대폐하는 게. 저희가 일단은 그러면 계획 뭐 잡으시고 처음에 허가 낼때뭐한 대로 낼지 두 대로 낼지 세 대로 낼지 그건 자금력에 따라서 일단 허가 낼때 그렇게 먼저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뭐 증차를 할때뭐몇톤 다는 거가 먼저 결정 나야 넘버를 땡겨 오죠. 일단은 저희가 뭐 1톤이 있어서 1톤에다가 그한 대를 사서 붙이고 그냥 추가로 계속 매입을 할 생각이거든요. 한대 미리 해놔도 되고요. 그리고 주선면허도 다 해주시죠. 네, 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뭐그 상담을 가서 받으려면 네. 뭐 언제 말씀드리고 가면 뭐 하루 전날에만 전화 주시고 지금 현재 사무실은 어디 쪽이에요? 저는 울산에 있는데 저희 대표님이랑 그 하남에 있어서 네, 가까우신 저희 가는 거예요. 안산이니까 그런 거 궁금한 거 이제 요약해서 오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그 법인 내고 하는 거는 저희가 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법인 그 진행, 설립하는 거는 법무사 통해서 등기부까지 나온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거라 어차피 그거는 내놓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주선을 할 계획이 있으면 조건은 약간 틀려요. 사무실 구하는 게 법인 운송회사도 집 주소로 가능해요. 뭐 주거용 이런 게다 되는데 주소는 주거용이 안 돼요. 추후에 주선까지 하시려면 사무실을 먼저 설립을 할때 근린 생활 시설로 해서 해놓는 게 좋긴 해요. 그러면 요거 이게 저희가 만약에 20대 이상이 되면 그 이후에는 한 대씩 매매는 가능한 거죠? 네, 네, 맞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전화 드리고 네, 또 한번 내고.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